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리얼 트립 인쇄 아저씨 출장 자료로 제작되었습니다. 소개해드릴 내용은 2019년 12월 오픈한 신상 리조트 중 하나인 에메랄드 리조트의 선셋 워터풀빌라입니다. 워터빌라는 두 타입으로 자쿠지 워터빌라 25채, 선셋 워터빌라 28채가 있습니다. 두 객실은 크기나 디자인은 동일하지만 개인 풀의 유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선셋 워터빌라 앞입니다. 객실 앞에는 자전거가 있는데요. 자전거마다 호수가 적혀 있어서 잃어버릴 일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산은 객실 안에 준비된 것이 아닌 밖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밖에서 꽂고 들어가기 때문에 객실 바닥이 젖을 일이 없습니다. 객실 안으로 들어가면 책상이 먼저 나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종이에는 날씨, 시간대별 수신, 레스토랑 운영시간, 스파 및 익스커션 예약 현황들이 내일 저녁 전달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커피 머신과 웰컴 샴페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웰컴 과일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웰컴 샴페인과 예쁘게 마시도록 잔도 다양하게 준비되어서 감동이었습니다. 그리고 5가지의 스낵, 미니바에는 6가지 음료와 와인, 초콜릿 등 다양한 간식이 준비됩니다. 비용은 추가 없이 모두 제공되고 매일 1회 리필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눈여겨볼 점은 객실에 액자나 장식품이 많다는 점입니다. 구석구석 꾸며놓은 액자들이 포인트가 됩니다. 객실 안으로 들어가면 2m 길이의 소파베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툴과 세트인 1인용 소파입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비치 타워가 4장으로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로 세로 2m의 킹베드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감동 포인트는 체크인은 말레공항에서 미리 이루어지며 리조트에 도착하면 체크인 없이 바로 객실로 들어온다는 점입니다. 투숙객들을 위한 하나의 배려입니다. 그리고 얼른 소개드리고 싶었던 베스룸으로 가보겠습니다. 객실보다 넓은 평수를 자랑합니다. 모던하고 깔끔한 화이트 톤의 대리석 바닥입니다. 베스룸 왼쪽에는 변기와 유러피안 세면대, 그리고 오른쪽엔 캐리어를 놓는 벤틀리 공간입니다. 화장실에도 전화기가 준비되어 있어서 편의성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샤워부스와 욕조가 놓여있습니다. 샤워하는 공간은 두 명이 샤워해도 충분할 만큼 넓습니다. 가운과 어메니티가 제공되고 마찬가지로 샤워타월은 3장으로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은 물론 베스룸에서도 바로 데크로 나갈 수 있습니다. 데크에는 커다란 2m의 빈백이 해먹에 제공됩니다. 그리고 선베드 2개와 개인풀이 있습니다. 개인풀은 가로 6m, 세로 4m로 바카루 리조트와 비슷하며 아주 큰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지붕은 대나무로 크고 높게 만들어져 있고 객실 자체도 바다 수면에서 높게 이어져 한층 더 뷰가 멋지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몰디브 에메랄드 리조트 선셋 워터풀 빌라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자전거, 해먹, 미니바, 모던한 인테리어에 디럭스 올인클루시브 밀플랜까지 예쁘면서도 섬세하고 서비스까지 우수한 리조트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해보세요. 감사합니다.